오늘의 라이브 뉴스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딸기 좋아하시나요? 상큼한 향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딸기. 그런데 미처 몰랐던 딸기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딸기는요, 진통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플 때도 먹나요? 딸기에는요, 소염과 진통작용이 있는 메탈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염 및 염증 해소와 진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요, 딸기를 약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실제 딸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소염과 염증 해소 그리고 진통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아플 때 딸기 먹으면 좋겠네요. 잘 안 보일 때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딸기에는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력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눈 속에 있는 수정체 산화를 막아서요, 백내장 등 눈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네, 눈을 보호하는 딸기 드세요.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딸기가 좋다고요? 딸기에는요, 태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엽산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엽산, 그쵸. 비타민C, 칼슘 등 미네랄도 풍부해서 임산부와 태아에게 다 유익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엽산이 부족하면요, 임신 초기에 태아의 뇌에 이상이나 기형 등 태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엽산 섭취 중요한 거 아시죠? 와, 딸기, 아이를 위해서도 먹네요. 자, 그리고요, 딸기는요, 암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를 없애는데도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은요, 항암 작용을 하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암 바이러스 성장을 억제하거나 세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딸기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예뻐지려면 딸기를 드세요. 딸기에 함유된 엘라직산이라는 성분이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에 콜라겐 파괴 및 염증이 생기는 걸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레몬의 2배, 비타민C가 많네요. 멜라닌 색소를 막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딸기를 드세요. 자, 지키려고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딸기에 함유된 엽산과 엘라그라산 그리고 비타민 B5, 비타민 B6가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곰팡이 억제와 비듬 방지에 좋은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까 탈모에 걱정이 많은 분들 딸기 드세요. 강화하려고 먹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딸기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C는요,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자, 요즘 코로나같이 이런 각종 바이러스 및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딸기 완전 강추입니다. 자, 그래도 과유불급이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자, 높은 당도 때문에 몸속에 그 중성 지방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딸기는 차가운 성질의 채소입니다. 몸이 찬 사람이 과다 섭취할 시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요, 딸기씨의 미세한 독성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이 밖에도요, 변비 예방, 피로 회복, 혈관 보호 등 맛도 좋지만 뛰어난 맛과 효능으로 매력 만점 딸기. 자, 딸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딸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자, 딸기로 만든 음식 뭐가 있을까요? 자, 댓글에 내가 만든 딸기 레시피 적어주시면요, 많이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맛있고 효과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